보호는 남자 여자 같이 이렇게 구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예, 보호 같은 경우에는 여자 보면은 여자가 좀 더 높아요. 여자 보호는 꽤 세던데. 네, 꽤 셉니다. 아무래도 지방직 사회복지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또 그렇지 이제 특히 여자 보호는 지방직 사회복지를 하나 믿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또 뭐 이렇게 여자 보호가 은근히 여자 보호는 거의 중간이거나 뭐 거의 네. 검찰직 수준이죠. 네. 검찰직 수준인가? 조금 더 낮습니다. 검찰. 아, 검찰직보다는 낮은데 네, 1.5문제 차이. 반문제 차이 정도 되고 이제 조금 낮은데 여자 보호가 조금 낮은 편인데 그래도 남자 보호보다는 꽤 높죠. 네, 남자 보호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4개년 통계가 15점 차이 납니다. 지금 이걸 봐도 여자 보호는 거의 뭐 여자 보호는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자 보호가 또 TO가 조금 늘었네요. 네, 조금 늘었습니다. 59명이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닌데 뽑는 숫자가 59명이면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닌데 네. 저하고 이제 꾸준히 연락되는 여자 보호 두 명 있어요. 이제 이번 설에도 또 연락 오고 그러는데 나름 뭐 만족하고 잘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여자 보호 뭐 제가 그 두 분 통해서 보면 이제 추천할 만합니다. 괜찮습니다. 여자 보호 나름 세다 여기.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지방직은 사회복지를 다 깔고 이제 하는 거죠. 같이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사회복지학이 겹치니까. 말씀대로 보호 환경도 좋고, 예, 저도 남자 보호 지인 한 명 아는데 굉장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남자 보호는 어떨 것 같아요? 남자 보호가 지금 올해 TO가 몇 명 나왔죠? 남자 보호는 137명 예, 나왔네. 137명입니다. 6명 늘어서 137명 나왔는데 예. 보통 이제 남자 보호가 남자 보호는 뭐 느낌상 뭐 국어 영어 한국사 한 230점 정도. 30점, 예. 그다음에 이제 남자 교정이 한 220점, 20점. 225점 그 예. 정도. 그러니까 이제 남자 보호가 남자 교정보다 한 문제나 두 문제 차이인 것 같아요. 예. 원점수로 따지면 총점에서 5점 정도 높거나 한 10점 정도 높은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교정이 올해 확 늘었던데 교정 설명 좀 교정, 해주세요. 남자 교정. 그러니까 남자 보호가 34등, 남자 교정이 35등 이렇게 4개년 통계 컷이 형성되는데 남자 교정은 제일 마지막 예, 컷이 제일 낮은데도 여기서 102명이 늘었습니다. 남자 교정은 남자 교정은 장수생들을 구제하는 근데 교정학도 그렇게 아주 빡센 과목이 아니라던데. 네, 할만합니다. 난이도가 작년에 좀 어렵게 나와서 그렇지 어려웠으면 60점 맞았어도 충분히 합격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장수생분들 네, 이번에 많이 노리시면은 교정으로 근데 공부... 남자 교정 체력 보지 않나? 예, 체력 봅니다. 근데 경찰보다는 좀 덜 빡세고 뭐 윗몸 일으키기 1분에 한 30 몇 개 이 정도? 경찰은 50개 넘게 해야 되는데 이건 조금 체력에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우리는 공통과목이 이제 공통과목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남자 교정은 뭐 공통과목 한 220점에서 225점 그 정도 뭐 솔직히 남자 교정 중에서 이제 공통 240점 받을 수 있으면 이건 깡패다 이거 이거는 그냥 공통으로 공통빨로 가는 거다 이거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자 교정은 그래도 컷이 좀 높아요. 여자 교정은 뭐 여자 교정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다 이렇게 자기가 많이 알아보고 준비하시는 분들이고 또 제2생, 3시생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 교정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대충 뭐 컷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여자 교정도 조금 늘었죠. 예, 66명 늘었습니다. 뭐 꽤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자 교정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마 그 보호 준비하시는 분들, 여자분들 중에서 이제 여자 교정으로 이렇게 좀 돌리시는 분들도 좀 계시지 있어요. 않을까. 예. 여자 교정은 그래도 컷이 높다고 해도 여자 보호보다는 컷이 낮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형소법까지 네 과목이 갔기 때문에 여자 보호 노리다가 사회복지학 버리고 교정학으로 해서 여자 교정으로 넘어오신 분도 많습니다.